얘가? 냄새나요? 아, 뿅. 아, 얘가 다운밀이랑 약간 좀 다르죠? 포미디블인데. 아, 이런 걸 보여줘야지. 뭐 아, 다음... 조그만 것들을 아, 이렇게 이건 여기 있고 먹고. 거긴 거기 있고 얘 그 다음에 넘어가고 날렸네. 자, 이제 요 좀 이따 하는데 이렇게 노도사가 아 작은 애들도 지금 이렇게 에 꽃이 나와요. 사실은 어, 노도사가 아직 적인 줄 알았더니 얘네가 불시추라. 불시추라는 1년 내내 조건만 맞으면 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두 번 정도는 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 핀다는 얘기는 봄이면 봄, 가을이면 방 그런 의미지. 그죠? 여름에도 피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아 정말 수태를 특판 예 수태를 주문한 지 1년 돼가지고 지금 1년 만에 왔습니다. 자, 자 수태가 그동안에 해다 드렸던 것들이 어 이제 얘가 저희가 블렌디드. 이제 했던 거 예 그나마 제일 좋은 거가 이제 블렌디드가 섞였다는 선별이 안 됐다는 얘기 이렇게 예? 선별이 안 되고 예, 아무튼 2A가 색깔도 약간 붉으스름한 거예요. 2A가 약간 안 되는 그 물건이고 어찌 됐든 현재에서는 제일 그 좋은 물건이 이제 프리미어라고 해가지고 2A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는 2A가 안 되는 2A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어 이제 좋은 물건이 여러분들한테 에 와서 요걸로 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꽤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시켰어. 그래서 많이 시켜서 제가 그거를 재고로 다 안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바꾸 같은 얘는 두시고 어 하셔도 되니까 아 요거를 안 적었네. 그러니까 요거를 낱개로 사시면은 이게 예, 한 개 만 원인데 어 네 개를 사시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사시면 이제 하나를 더 드리겠다. 그러면은 택배비도 무료. 그래서 어 4만 원에 예,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여고가 이렇게 재 보시면 여러분들 저울에 예, 우리가 뭐 카스 비싼 저울 가지고 이렇게 나름 재는데 며칠 사이에 건조되지 않으니까 아무튼 90g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까지 이렇게 또 올려놓으시면 아 아버지 하나 어, 더 그리고 어 제가 1kg인데 어 1kg를 이렇게 사시면 이거 부피 얼마 안 되니까 바크는 한 포 사시면 저희가 힘든데 어 얘는 어 8만 원에 드릴게요. 8만 원에 그러면은 어, 얘가 어찌 됐든 2A 마이너스보다 2A 플러스가 어 거의 15%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거 쌀 때 그리고 우리가 건불 같은 거를 빼는데 얘네들은 건불을 안 빼고 보내드니까 그거는 약간은 감안을 하세요. 네. 어, 그리고 하나 더 이거랑 젖어 말라 있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젖으면은 색깔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 그리고 예. 지금 이 상태에서도 훨씬 더 백색이야 얘가. 어. 예. 그 약간 고급지다라는 그런 느낌이 예. 우리 마님이 이 담아보고 아무튼 사실은 이거를 하루 종일 이걸 해가지고 다 담으면 가루 떨어지죠. 그거 100개를 못해요. 어, 왜냐면 중량 여러분들 어떤 분은 또 달아보시잖아요. 우리가 바크는 대충 담아요. 조금 많고 작고 그럴 수 있는데 수태는 비싸니까 아, 조금 어, 시간이 걸리도록 어,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 바크도 이제 오키아타 어, 뉴질랜드 어, 뉴질랜드 거 어쨌든 제일 좋은 거가 소립이 있고 중립이 있습니다. 이? 소립이 중립이 있으니까 한 개 사시면 만 원인데 얘는 네 개를 사시면 3만 원에 드린다. 그러면 세 개 3만 원어치를 사면은 하나를 더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그래서 아, 이 오키아타 바크는 7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예, 예, 근데 얘네들은 뭐, 어, 근데 얘네들이 말랐다 젖었다 해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어, 있어요. 근데 무게는 무겁다, 어, 조금 어. 어, 개체에 따라서 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거 대립을 찾으신데 대립이 없어요. 그리고 대립은 여러분들 쓰실 일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밑에다가 큰 화분 밑에다 하신다 그러면은 난석 대립을 이렇게 대용으로 쓰셨으면 합니다. 이거, 난석은 대립, 중립, 소립 이렇게 해서 5,000원씩입니다. 아, 이거 중국산 아니고 휴가토예요. 네, 휴가토예요. 일본에서 나오는 휴가토예요. 네, 휴가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영상에 많은 분들이 이걸 치면은 뭐 좋으니 어쩌니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그 조회수, 계란 껍질 발효해, 네, 조회수, 양파 껍질 발효해, 조회수 높이기 위한 거고 어찌됐든 우리처럼 그래도 좀 전문가 정통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활력액 이상으로 좋은 이제 하이퍼렉스에서 나니까 나한테 모든 품목을 다 안 했지만 호접란 그다음에 동양란 이런 것들 출랑계통에 가지고 최대한 시험 데이터를 거쳐서 쓸 수 있다고 확인이 된 난 전용 비료로 나온 게 활력액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가 좋다 안 좋다가 그 얘기가 맞냐 틀리냐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자라더라.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경험이고. 예. 그다음에 얘는 이제 밝은 재 두 개 이 작은 걸 두 개 드렸는데 저희가 세서, 세기도 하고 용기도 저희도 품 줄이기 위해서 큰 100cc로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5,000원, 얘도 5,000원. 그 다음에 꽃비료는 질소 인산 가리 중에서 인산 가리질이 높은 비료예요. 요것도 이제 지금부터 초가을까지 특히 김계안암 대명속꽃 기준으로 카틀레아도 일부 품목은 발부가 와가지고 반 정도 발부가 자랐을 때 꽃비료를 주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그 타겟을 해가지고 주는 거고 그러지 않고 이제 자라는데 잘 자라는 거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만 주면 사실은 1년에 한 번만 줘도 돼요. 근데 김계안암 대명속꽃 이렇게 발부가 크고 호비성 비료를 좋아하는 애들은 봄 가을로 하고 이게 6개월 치니까 5개월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천천히 흡수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1년 10개월 이상 가는 비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스모코트 아이비료 오스모코트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독일에서 나오는 거 피터스입니다. 피터스 꽃비료도 꽃비료는 만만치 않게 비싼 거잖아. 꽃비료도 일반 비료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 요즘 안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재를 이렇게 기분 좋으시라고 요거는 이렇게 분갈해 가지고 쓰러지기 전에 이렇게 그죠? 그 여러분들 그 라디아타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늘어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면 어느 순간에는 지 스스로 씁니다. 그래서 다섯 개 미만은 여러분들 달라고 그러면 서비스로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이 필요하시면 10개에 2,000원 이렇게 팔겠습니다. 그 다음 메네델 얘는 이제 나무류에 주로 하는 밝은 재입니다. 이 밝은 재는 온해작물 얘는 메네델은 나무류 똑같은 밝은 젠데 그죠? 얘는 6,000원 뒤에는 얘는 100cc 얘는 500cc니까 얘는 25,000원 그 다음에 달팽이 약은 이렇게 달팽이 약은 다크로 심어진 것들은 달팽이가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2,000원인데 7개에 만원씩에 드린다. 배송비 맞추려고 조금씩 사셔도 괜찮아요. 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목도 좀 작은 것들은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은 15cm 내외 되는 것들은 손바닥에 올려봐서 손바닥보다 짧다 그러면은 소에 속하고 아니지 이 정도면은 거의 그 20cm 15cm 이상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게 균일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또 사람 모양 닮았어. 얼굴 있네. 진짜 이렇게. 여기다가 근데 여기 딱 그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쁘겠다. 아무튼 뭐 이것도 랜덤이니까 랜덤이니까 이거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못 찾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좀 큰 것들은 3개, 좀 작은 아이들은 4개 만 원에 드리겠다. 그다음에 얘 코코버리 저희가 요것도 살려고 그러면 요즘은 다 비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이 사놨던 거가 거기 뒤에 뒤에 틀란 많이 샀던 거가 자 이게 틀란에 있는 이 코코볼이죠. 예, 코코볼이니까 이거는 식물 본드로 붙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 그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 개에 2,000원인데
4개 5,000원이다. 그러니까 한 개 사시지 말란 얘기잖아요. 4개 사시면 그냥 저렴하게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주머니는 한 개 5,000원인데 5개 2만원입니다. 복주머니는 처음 세일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세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수량이 얼마 없으니까 자 5,000원씩인데 얘는 미니죠. 미니 좀 큰 거는 손잡이가 없는 거고 둘 다 5,000원이에요. 둘 다 5,000원이니까 미니를 달라 그러면 요걸 드리는 겁니다. 얘는 이제 빨간색 이렇게 좀 밝은 색에 우리 PD가 거기다 호접란도 심어놓고 그랬었는데 노도사 같은 것도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왕골 왕골인데 얘가 요즘 들어오려고 하면 얘도 엄청 비싸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년 되지 않았어요 이거? 아니요 한 20년 가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관이 그나마 음지에다가 잘 돼가지고 저희 그 관리사 옥상에다 해놨더니 망가지지 않고 보관이 잘 돼서 요거는 한 개 5,000원인데 5개 2만원 그러면 5개 사시면 하나에 4,000원씩인 거죠. 그래서 엄청 이런 식으로, 싸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원래도 쌌는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물이라는 거가 이 틈새가 별로 안 된대. 이게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이 틈새로 이게 나왔어요. 아주 쬐끄만 할 때 나와가지고. 쬐끄만 때 나와가지고 거기서 커진 거예요. 뿌리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도 이 밑으로, 한 발부는 이 밑으로 가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일부는 이제 뿌리가 밖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작을 하는데 좀 있기로 해 주시면 이제 물을 좀 덜 주셔도 되는 거죠. 이런 거다. 이제 터부는 조금 더 주셔야지 돼. 얘보다는 터분이 좀 잘 말라요. 터분 자체가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 철사는 다 드리겠습니다. 철사 터분 작은 거가 4,000원인데 5개 사시면 하나 더 드린다. 그래서 6개 사면은 4,6에 24, 24,000원인데 2만원에 6개 드린다. 그 다음에 큰 거는 한 개에 6,000원인데 3개에 6개에 3만원에 드린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저희가 품절이야. 배송을 하면 품절이기도 하고 가서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깨져요. 그래서 토부는 권해드릴 거가 아니구나. 그거는 깨지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는 덜한데 거기부터는 또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거를 어디다가 거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저 정도의 사이즈. 저거보다 더 작아. 저거보다 더 커. 이거는 더 크죠. 8,000원짜리는 더 크고, 이게 6,000원짜리랑 비슷한 사이즈예요. 아무튼, 터분은 저희가 그래서 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제 작은 것들은 또 터분을 또 이렇게 색깔을 좋아라 하시니까. 선호하시는 분들은 터분 쓰세요. 그 다음에, 터분은 그래서, 중하고 소만 있는 거고, 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화분은? 나무화분은 이게 뭐예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 이거를 한번 해놓으면은 다른 분갈이를 이제 안 하는 거잖아. 평생 분갈이를 안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는 자 이렇게 되면은 분갈이를 아까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년 10년 기르셔도 돼요. 그래서 작은 거가 하나에 5,000원인데 5개 사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6개짜리인데 6개를 드린다. 이렇게 제가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말미에 이거 빼는 거를 제가 하나 좀 찍었으니까 그것도 또 같이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소가 5,000원 그죠? 6개 25,000원 중은 7,000원 7,000원짜리는 여러분들 다른 카틸레아 작은 것들 또는 메이오니 버진 미니종들 풍랑까지도 괜찮아요. 풍랑까지 괜찮고 그다음 핑크베리 그런 것들을 미니종이고 그다음에 중대 9,000원짜리는 얘는 이제 이제 미니인데 이거 반다리아를 여러분들 너무 비쌀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했는데 저희가 너무... 행복한 게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려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너무 잘 내려서. 저희도 이런 걸 시도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걸 나무로 해 가지고 15만 원 부작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그리고 15만 원 막 이렇게 뭐 10만 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아닌 상황에서 관리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희는 세월낙농 농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적극 권장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다음에 호접은 9,000원짜리 정도가 아, 호접이 좀 적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얘도 9,000원짜리. 아니요. 얘는 7,000원짜리인데? 7,000원짜리는 얘는 이제 조금 작았을 때 얘가 지금 뿌리가 이 분갈해 놓은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얘도 앞으로 한 이제 계속해서 10년은 멀쩡하지. 안 죽을 때까지 계속 기르는 거지. 10년 잘하면 문제가 있어. 왜 우리 굶어 죽어? 우리 굶어 죽어. 그러니까 그래? 9년까지만 기르시고 또 축사망하고 그래? 아니면 또 남한테 주고. 아, 그것도 괜찮지. 아, 잘 키운 거 남한테 주면은 나무화분지. 나무화분 이제 대사이즈하고 대사이즈하고 특대 사이즈는 아, 아니야. 얘네들은 중대예요. 중대. 중대 9,000원이고 대는 김기아난부터 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하나씩 낱개로 그리고 낱개로 12,000원, 14,000원. 근데 14,000원이도 여러분들 다른 화분값 해가지고 철사까지 해가지고 다 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저렴해요. 생각보다 이거를 활용을 잘 하시면 그리고 우리 또 이거 저렴한 것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 이거 자르면 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수태는 이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1kg씩 주문하셔도 괜찮을 성 싶어요. 바크는 조금 무겁고 또 부피가 좀 나름 적이지만은 수태는 여러분들이 두고 쓰셔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제가 충분히 가져왔는데 더 확보하려니까 이제 또 그 이렇게 또 1년 되니까. 기다려야 돼. 1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태는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진 풍란 농장 아니었으면 여러분들한테 공급도 못 해드리는데 그래서 거기서 매번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또 너무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번 부족하고 분갈해도 된다 그러면은 그날 수태 엄청 사시는 거야 또.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좋아하시니까. 지금은 다른 거보다도 비료 주는 것도 이제 여름에 이제 저도 되니까 내일 모레 농협에서 우리 그 또 우리 농협이 제가 이제 조합원이 이제 두 군데 농협에 있는데 한국화해 농협하고 우리 성남 농협에 있는데 또 이제 농협에서 이제 또 삼계탕이 왔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가 또 초복이라고 그러는데 초복이 오기도 전에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재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꽃은 많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 킹카텔리아를 찾아서 킹카텔리아도 또 이렇게 수소문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꽃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에 있는 농장에 있는 것들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루하루 조금씩 자주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뿅! 뿅! 왜 이렇게 PD가 왜 오늘 결정적인 말을 못하네? 이게 뭔지 알아? 응? 왜? 티셔츠 샀다고? 티셔츠 이거 샀어. 이거 누가 내 아는 사람이 이거 사줬어. 그래? 좋겠다. 이거 누가 산 줄 알아? 누가 사줬는데? 몰라. 아니, 많이 지가 사주고 이거 모르네. 이거 저런 엉터리가 다 있어. 네가 사준 거야. 그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게 사준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왜 여태 안 입다가. 아니, 그래서 오늘 우리 PD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우리 PD 뭐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안 띄고, 이건 안 보여줬지만. 그래요. 넌 그러니까 아빠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지. 아, 잘 생각해봐. 이거 나는 지금 이 노도사 뿌리 보여드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거 뿌리 붙은 거. 이거 정도 하려면은, 유목, 그 화분에 있는 거 여기다가 유목에다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하면은 근데 얘는 온도를 좀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겠죠? 응? 얼른 마무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 할게요. 뿅. 뿅. 아이고 우리 시벨스키가 뭐 덥다고 명당짜리 하우스에서 제일 시원한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무 화분 빼는 방법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찍어 봐주세요. 저쪽 쓰면 좋은데. 그러세요? 네. 요런 상태에서 이제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이제 뾰족한 걸로 여기 이렇게 지렛대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지렛대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시고.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못들을 이렇게 꽁치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리빠, 이 작은 거, 예, 작은 걸로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떼셔서 큰 거나 작은 거나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한 다음에 반대쪽을 자, 이렇게 지렛대로 이용하면은 잘 빠집니다. 그 드라이버들은 이제 대개들 다 있으시니까 양님은 뾰족한 일자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까먹지 말고 꼭 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낚시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꽁치 이빨이 다 있을 텐데 혹시 이제 없으신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빼는 방법도 있지만 자 요거를 요 두 개를 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박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예. 예, 제가 이제 망치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네. 예. 이걸 이제 구볐을 때도 많이 안전히 이게 꺼칠 그 이렇게 손에 예, 상처 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고 요것도 요거 뒤로 한번 박아볼까? 예, 망치로 해야지. 망치가 없어서 자 이게 휘어졌네요. 휘어졌네요. 그래서 휘일 때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요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좀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큰 것도 오히려 큰 것들은 시원시원하죠. 큰 것들도 이렇게 요거 하나 해봐 드릴게요. 요거를 요거보다 이제 큰 걸로 큰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빼면은 잘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자 이게 또 휘어지냐. 아무튼 이렇게 그냥 박으셔도 된다.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건대로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우 누가 재치기 누가 해? 내가 누가 흉을 보나 본데? 자 뿅 하세요. 이제. 뿅. 예. 아 그렇죠. 끄세요.